저걸 직접 집에서? 네. 아, 진짜요? 네. 완성. 다 됐어, 다 됐어. 오늘도 아주 잘 됐군. 사랑스럽게. 아, 저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그렇죠. 저 일인 매일매일 땀 흘리니까 또 현주 씨가 굉장히 좀 깔끔한 사람이라서 춤추면 바로 씻고. 어우, 너무 단아하시고. 현준 씨, 오늘 옷 어떤 거 입을 거야? 흰 남방. 흰 셔츠? 흰 셔츠랑 흰 셔츠? 검은 바지 입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흰 셔츠보다 이렇게 좀 무늬 있는 게 어때? 이거, 이거? 어, 그래. 그래 볼까? 응. 그럼 나는 그래도 오늘 자리가 좀 점잖은 자리잖아? 이거 어때? 이 보라색 저고리 어때? 아니, 보라... 꽃분홍이 좋은가? 아니, 보라색이 나을 것 같아. 그래? 꽃분홍 너무, 너무 튀어. 그치, 응. 너무 환하지? 응. 좋아. 현주 씨는 뭐 얼굴에 안 발라도 되나? 선크림이라도 바를래? 안 발라도 돼. 수분크림. 안 발라도 돼. 그때 제주도 갔다 와서 많이 탔잖아. 그러니까 수분이 촉촉해. 벌써 얼굴이 윤이 나기 시작했어.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어? 네, 네. 네, 없어요. 박예리 씨가 진짜로 늘 차분해. 저희 남편이 제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러네요. 말 잘 듣는 착한 남편. 수염이 아침에 면도했어? 너무 좋겠다, 아침마다 저렇게. 뭔가 마초의 느낌이 있어. 수염 자르지 말자. 너란 남자 멋지군. 근데 10년이 됐는데 남편을 되게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쳐다보시죠. 그러니까. 예, 가끔 소영 씨가 로션 발라줄 때 턱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네. 저희 좀 반성이 되네요. 너무 세게. 너무, 네. 너무 이렇게 팍팍 발랐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많이 다르네요. 저한테는 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내 남편이라니 한결같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어머니께 효도하고 100점 만점에 1000점짜리 최고의 남편. 인 것 같아요. 제 소울메이트이자 제 영혼을 흔드는 파트너, 제 아내, 사랑하는 제 아내입니다.